안녕하세요. 해피엔 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스포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고 통기타 오픈 코드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포 코드에서 서스는 서스펜디드의 약자입니다. 매달리다 라는 뜻인데요. 코드에서는 3음 대신 4음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C 코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 코드는 도, 미, 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3음인 미 대신 4음인 파를 사용합니다. 혹시 어려우신가요? 초보자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줄까라 그래. 하지만 이건 알아두시면 유용할 수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서스포 코드는 원래 코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스포 코드 다음에 원래 코드가 나옵니다. 뒤에 코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혼자 연습하면서 코드가 도저히 잡기 어렵거나 잘 모르겠으면 생략하고 원래 코드로 잡아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Jesus 4. 조금 어렵습니다. 약지로 6번 줄을 누르면서 눕혀 잡아서 5번 줄을 뮤트 해줍니다. 혹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븐 서스포 코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혼자 연주하신다면 서스포 코드 대신 세븐 서스포 코드를 사용해도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E7 says 4.
A7 sus4.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